자신 있게 영어를 사용했는데 된장 발음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성인이 되면 발음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발음에 부담을 느껴서 중도에 발음 교정을 포기하곤 하는데요. 스피킹 자신감 발음편 앱을 활용하여 두려웠던 나의 된장 발음을 교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피킹 자신감 발음편에서는 단어를 따라 말하는 입술 풀기, 문장을 따라 말하는 혀 굴리기, 그리고 녹음까지 해보면서 최종 완성하는 녹음하기의 3단계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 발음 38가지를 모아두었는데요. 한국인이 특히 어려워하는 인토네이션과 리듬 등 문장 발음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38가지의 발음만 확실히 알아도 스피킹에 자신감도 붙고 실력도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발음을 공부하다가 입모양을 교정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스피킹 자신감 발음편에서는 네이티브의 입모양과 발음이 담긴 UCC를 보면서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흔하게 볼수 있었던 발음 동영상이 아닌 네이티브의 발음을 최대한 살린 영상이기 때문에 실제 영어를 말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매일매일 스피킹 자신감 발음편과 함께 학습을 해보시면 나의 실력이 된장 발음에서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스피킹 자신감 발음편을 검색해 보세요. 발음 몸풀기 운동으로 매일매일 변화해가는 자신을 느껴볼 수 있는 스피킹 자신감 발음편이었습니다. Ask you.